미투 열풍이 거셌던 지난 2월, 죄인이다,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린다고 했던 조재현 씨. 미투 열풍이 사그라든 지난 6월, 조재현 씨의 입장은 사뭇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다는 것. 다른 건도 성폭행은 전혀 없었답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도 없고. 본인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뭐 강제적인 뭐 성폭력, 강제적인 성관계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다. 자기 자체가 그런 걸 싫어한다.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고요. 조재현 씨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자기는 처벌받을 수준의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다. 그러니까 예. 그게 뭐 성폭력이라면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건 확고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오던 H를 만났습니다. 2차 피해 공포, 가족의 반대. 미투는 결코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 가족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제가 그때 당시 일을 당하고 당시에 용기를 내지 않았어서 그 이후에 더 많은 피해가 있지 않았을까 그 죄책감이 들고 그거를 이번에도 놓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좀 호소를 했어요. 2007년 초 평범한 직장인이던 H는 한 지인과 강남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드라마 팀이 다 같이 회식을 하는데 놀러 오라고 좀 있으면 팬사인의 분위기가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한 그런 회식 자리는 TV에서 봤던 그 고깃집같이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시간도 늦은 시간이 아니었고요. 연애 기획사에 다니던 지인을 따라간 곳 지하로 내려가길래 요즘 지하에 이런 큰 음식점이 있나? 하고 지하에 내려가서 쭉 갔는데 가라오케 같은 되더라고요. 방에 문을 딱 열자마자 다 남자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 안엔 유명한 남자 배우들도 있었고 그들 중에 한 사람 배우 조재현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앉았고요. 여기 기획사 대표, 여기 조재현 씨 있었어요. 조재현 씨 반팔 입고 위에 자켓을 뒤에다 걸어놨었고 캐릭터가 있는 아톰 비슷한 이런 캐릭터가 있는 걸 보고 아, 저 연세에 되게 영하게 있는구나라고 속으로 생각을 해서 그게 기억이 되게 남아요. 반갑습니다. 팬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아, 네. 하고 그게 끝이었어요. 대화를 더 한다거나 이런 내용도 없었고 너무 불편하고 이런 약간 어둡고 남자들만 있는 곳에 있는 게 자체가 불안해서 한 20분 정도? 20분, 30분? 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 화장실을 좀 가야 될 것 같다고 핸드폰이랑 이걸 못 가게 가려 하더라고요. 아, 진짜 화장실 간다고. 시끄러운 노래소리로 뒤덮인 복도 맨 끝 구석진 곳, 여자 화장실. 둘째 칸에 들어서는 찰나. 그녀를 따라 들어온 남자.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조재현 씨가 따라 들어와서 갑자기 키스를 시도를 했고 제가 이제 얼굴을 계속 피해서 순간 든 생각은 내가 팬이라고 얘기한 거가 그렇게 오해가 됐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 죄송합니다. 계속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요.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조심해. 아 아니야 조용히 해. 밖에 아무도 몰라. 아 안 그럼 다쳐. 다쳐. 제가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다쳐. 그럼 다쳐. 너무 평온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본인은 평온해요. 그 화장실에서 배우 조재현이 반복했다는 말 조용히 해 다쳐 저한텐 그게 너가 여기서 나한테 허망해 당해도 아무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 안 그러면 다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들렸어요. 이 사람이 맘먹고 힘을 쓰거나 하면 내가 정말 다치는 거구나 다치겠구나 머리를 때리거나 뭐하나 정말 오만 상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이미 봐서 일부러 조금 벗은 게 느껴졌고, 왜냐면 제가 몸을 오히려 밀착을 한 거가 이게 떨어지면 키스를 하려고 하고 계속 옷이랑 이런 데를 심하게 벗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7월 17일자 보도에 보면은 조재현 씨 지금 현재 잠시만요, 죄송해요. 뒤로 열어서 나가야 된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그 화장실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는 H. 그 복도에서 다리가 너무 힘이 풀려서 그래서 이게 복도 벽에 기대서 가만히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 뒤에 이제 여자 화장실에서 한 1, 2분 있다가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이 출구였거든요. 바로 그냥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 얘기. 짤막한 인사말이 전부였다는 H의 증언대로라면 조재현은 생면부지나 다름없는 여성을 화장실까지 쫓아가 성폭행하려 했던 겁니다. 기가 막히지. 어? 기가 막히지. 그냥 묻지마 문제를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 한동안은 사실 아예 밖에 문까지 다 잠그지 않아서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그래서 방광염을 거의 1년 넘게 달고 있었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그 공간이 너무 무서워서 누군가 강압적으로 나를 밀고 들어왔을 때 내가 무책임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크니까 거기를 혼자 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